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거기에서 약 110km 북쪽으로 올라가는 요단강을 따라가다 보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의 부모의 집 엘턴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변인 가버나움에서 공생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약 166평방킬로미터 제네바 호수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 경계에 가면 쾨닉스제라는 산정호수가 있죠. 그 산정호수보다 약간 큽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해발 해저면보다 200m나 낮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담수호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고 그리고 여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고요. 침례교회 출신들에게는 침례를 받으신 곳이고 그리고 이곳은 유대광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이쪽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요단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말씀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지요. 1장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었는데 이상한 것은 그럴 때 그들의 질병도 함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몸 아픈 사람들이 여행을 바라고 오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말씀도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의 죄와 영적인 어둠과 질병들이 드러나는데 그와 동시에 그들의 육체와 삶의 질병도 같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가정집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발 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몇 사람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들 것을 들고 있는데 그 들 것에는 중풍병자로 여겨지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한 환자가 누워 있고 그리고 남자 네 사람이 그 들 것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문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좁은 집 안에 꽉 차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의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 집은 평평한 집에 옆에 계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그 들 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귀족의 집들처럼 돌이나 견고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평민들의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무나 그리고 천으로 비를 바람을 피할 정도로만 막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마치 서커스에서 줄을 내리는 것처럼 그 침상을 넷이서 내려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앞에다가 턱 내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예제를 드릴 거예요. 어떤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첫 번째, 아! 이거 뭐지? 깜짝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떨어지는 흙먼지를 피한다. 2번, 깜짝 놀랐지만 곧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를 살핀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그리고 자신이 반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하는 눈치를 본다. 세 번째는 놀란 표정을 감추고 태연하게 여유 있게 바라보지만 속으로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열나 생각한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몇 번? 결정이 안 나세요? 아마도 이 위기관리 경험이 있는 매니저라든지 리더들은 대개 3번 쪽으로 갈 거예요. 예, 빨리 당황을 수습하고 태연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엄청 생각하는 예, 저 같으면 1, 2, 3번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야? 그 다음에 눈치 보고 그 다음에는 빨리 수습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난번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 그래서 그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좀 다르다. 상황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약간 진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뭐 고지식하다. 좀 더 진실하다 그러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굉장히 진실하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 뭐 그런데 20배, 30배 진실한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방식이 달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첫 반응은 뭐였을까요? 성경에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엉뚱하잖아요. 천장 뜯고 들 것을 내려오는데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감정이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이 지붕을 뜯고 이렇게 병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태리식으로 얘기하면 브라보 브라보 베라멘테 페르페토 그런 와우 그런 거죠. 우리하고 좀 동떨어지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천장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에 갑자기 굉장히 즐거운 표정에 눈빛이 장난기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신나하시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반짝거렸다고라.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일학교 때 박재훈님이 작곡한 그 어린이 찬양 126장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야요 반짝반짝 빛나며 하시는 말씀. 이 찬양 아세요? 몰라요? 주여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 빛이 되어라. 그런 찬양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반짝반짝 거렸대요. 제가 어릴 때 그게 좀 신기했어요. 뭐가 반짝거리지? 사람에게서 반짝거릴 거는요, 눈밖에 없어요. 눈밖에. 뭐 가끔 이마가 반짝일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먼지도 있고 거기서 이마가 반짝거리진 않았고요, 눈이 반짝거렸을 거예요. 언제 눈이 반짝거리죠, 여러분? 예, 호기심이 있을 때, 즐거울 때, 관심을 집중할 때, 내가 좋을 때 눈빛이 반짝거려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눈이 흐리면요, 그건 일생 적응이 안 돼요. 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잠자는 눈이에요. 눈이 흐려 있는 거예요. 가족이 만나서 식탁에 앉아있는데 가족들이 눈빛이 흐려 있어요. 졸고 지루하는 표정, 그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같이 모였는데 눈빛이 반짝반짝거린다. 그러면 같이 신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눈빛이, 레슨 받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데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거려요. 그런 선생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이 반짝거렸대요.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천장을 뚫고 그걸 달아내리는 모습에 눈빛이 반짝였대요. 왜 눈빛이 반짝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래요. 믿음이 뭐길래 여러분? 생명부지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3대째 모태신앙에 30년 교회 다니면서 늘 믿음 없다 타령하는데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왠지 병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중풍병자가 결국은 일어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결국은 행복해지고 잘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왔을까요? 그런 거 처음부터 우리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다고 다 그래요? 이건 마치 핑계처럼 들려요.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라는 거. 마치 애인 사이에 이제 마음이 식어졌어. 그래서 남자가 여자 애인에게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그럴 때 하는 핑계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엔 너무 부족하네요. 나도 알아요.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요. 유머 감각도 더 있어야 하고요. 능력도 더 있어야 되고 시간도 더 내야 되고 최선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네요.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꼭 다시 그렇게 사랑하기로 해요.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이 굳어질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4차원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결혼하자. 예수님은 몇 차원이라고요? 4차원. 그래서 아픈 사람이 지금 들것에 실려가지고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동정하는 표정을 또 지어야 되겠죠. 감정이입은 안 되지만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어야 하겠죠. 어떡해.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재미있는 겁니다. 뭐가 재밌어요? 그들이 그 믿음이 즐거운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이 즐거운 거예요. 그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반짝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내 문제 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를 오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내게 구원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풍병자, 아마 의식이 있었겠죠.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의식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거 감추고 도리도리 인상 쓰지 않고 그 친구들이 들고 나가는데 같이 따라온 거죠. 그 친구들 역시 내가 이 친구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까? 과연 일어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뚫고 내린 거잖아요. 그대로였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즐거워하셨대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셨대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스러워요? 저는 약간 실망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약간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달라지는 건 뭔가 그 말을 하고 끝나는 거였어? 약간 실망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눈빛이 반짝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왔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질투했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아주 타성적인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 있으면서 갑자기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막 병자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눈빛이 반짝이니까 그들의 마음에 막 조마조마 뭔가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치 러시아 정교의 주교가 뭐 연기를 흔들면서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 이야기죠. 뭐 바니아 바람이다 듯이 뭐 남매 호랑개교 그러듯이 말이야. 그러듯이 내 죄가 사함 받느니라 키리에 엘레이송 하듯이 말이지. 자기들도 늘 하던 그 얘기를 예수님도 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안도가 되면서도 갑자기 부하가 나는 거죠. 그러지, 그 정도지 결국은. 운동하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왔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잘해버리면 내가 기가 죽어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국가대표가 하는데 골도 못 넣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굉장히 고소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뭐. 자기가 뭐 그래봐야 결국은 비슷한 거지 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우리가 맘 놓고 비판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속으로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거작 네가 하느냐 그런 겁니다. 물론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이죠. 이론인데 교리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은 죄를 용서한다. 그것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확인이 안 되는 얘기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야. 그죠? 그건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기도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부조를 한 것도 아니고 찾아가 본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같이 있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합니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다 생각이 되니까 맘 놓고 비판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자신감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이 이 중환자에게 기껏 죄 용서 정도 약속하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 얼마든지 조롱해도 뒤탈이 없다 그런 거예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요, 왜 욕할까요? 뒤탈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생필품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어도 꼭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화, 네, 서로 사랑하라, 증명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뒤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걸려들었습니다. 라인겔렉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4차원이라고요. 그는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고 거기서 퀴즈를 내십니다. 뭐라고 내세요? 너희들의 생각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 하는 말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은 퀴즈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정말 오랫동안 몰랐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얘기를 읽어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모른다. 몰라. 이게 이게 뭔 말이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는 말 중에 뭐가 쉽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죄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과거의 영원함이 없어지는 것, 내 마음에 그 죄와 죄의식이 없어지는 것, 이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것, 내 마음에 그 악한 상처들이 없어진다는 것,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생각에 이것을 말로만 없앤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게 말로 하긴 너무 쉬워. 왜냐하면 확인이 안 돼. 예? 나 다 잊어버렸어. 용서했어요. 말하기 너무 쉬워. 근데 실제로는 너무 어려워. 근데 일어나 집에 가라. 그 말이 어려워요? 일어나 집에 가세요. 너무 쉬워 이 말은. 일어나 집에 가라. 아니, 너무 쉽잖아. 근데 문제는 중풍병자야.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집에 가세요. 눈으로 다 보여. 아까는 어려운데 안 보여.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여. 집에 가세요. 그런데 안 가.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둘 다 어려운 거야. 쉬운 것도 어렵고 어려운 것도 어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딱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당신 문제 해결됐어요. 말하려면 내가 뭔가 보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근데 그 말 쉽지만 어려워요.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들의 울 것 같은 표정을 보시더니 4차원 예수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또 눈을 들었어요. 뭐야 이거? 뭐야? 결국은 죄를 사해졌다 그 말로 때우는 거였어? 결국은?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사기야 결국? 그때 예수님의 입술이 열렸는데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놀라운 반전입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일어나서 침상 들고 집에 갔다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증오와 그 절망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그의 마음 속에 그 죄의 힘을 떼어내지 않는다면 그는 살아도 여전히 죽은 것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피의식이 쩔고요. 그리고 깨진 레코드판 같은 그 저주와 그리고 그 마음에 상한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 병을 만들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를 떼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신 분만이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실 수 있는 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죄의 짐이 풀리고 과거의 멍에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죄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 안 보이니까 당장 눈앞에 먹을 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보이는 문제가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보이는 문제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주신다는 증거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의 힘을 떼어내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믿지 않아요. 죄와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생각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몸이 아프면 절박해져요. 돈줄이 막히면 절박해져요. 자식이 어려우면 절박해져요. 움직이지 못하면 다급해져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의사에게도 가려고 하지만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의사가 양말을 벗으세요. 그러면 어떡해요? 벗어야죠. 예. 그러면 의사는 좋아하죠.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죠. 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처음 보건소에 갔더니 여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독일어를 이제 제가 문법 독일어를 배우고 왔는데 저보고 제가 유창한 독일어로 구텐탁 그랬더니 이 의자 의사가 저를 보더니 그러면 그냥 구텐탁 하면 되잖아요. 페슈덴즈 미시. 그래서 나를 이해하느냐고? 처음 봤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이해해요? 그 말은 자기 독일어를 이해하느냐는 말이었는데 나를 이해하느냐고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지? 그 제가 한참 생각을 하고 아, 뭐 노력하겠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야, 이 펴주허. 그러고 있었더니 또 막 영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Auf Deutsch bitte. 그랬더니 Machen Sie Oberkörper frei bitte. 그래요. Oberkörper frei, 자유하게 해라. 왜 독일어는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그래서 옷을 벗으라는, 옷을 하나 벗었더니 하나를 또 벗었더니 Ganz frei. 옷을 다 벗어요. 여자 의사 앞에서 다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믿음을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을 거니까 옷 벗으라고. 그 의사 앞에 가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문제가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추려 해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아요. 이 문제의 권한을 갖고 계신 생명의 주인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쌍함을 보시고 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떼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환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뭐가 두려웠던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자유함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살지만 사실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할까? 설교를 하면서도 뭐가 두려웠던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쪽박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자꾸 얘기하죠. 남자들 술 먹으면 그런 얘기하죠. 예수 잘 믿었는데 쪽박한 사람들 얘기하죠.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그 적대적인 얘기들을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저도 그럴까 봐 겁이 났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미와 아비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 자식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뭐 이병철이 되었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해결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어둠을 벗겨내고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마음이 강건해지고 내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니까 노다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영국 식민지였는데 독일이 왔다 간 자리가 잠깐 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다리를 지었대요. 튼튼하게 지었을까요? 우습게 지었을까요?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제니까. 돌다리를 지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이에요. 난간도 없어. 그냥 돌이야. 야, 이걸 무너뜨리려면 발칸포 갖고 안 되겠어.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이 다리 지으니까 튼튼한데 주님이 우리 안에 왔다 가신 자리에 어찌 형통함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야. 네 마음의 질병을 해결한 그 자리에 내가 너로 형통하게 하고 너의 질병을 고치고 너를 내가 새롭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질병에서 네가 벗어났으니 어떡하겠느냐. 얼마나 지겨워요. 얼마나 그 외롭고 이를 은폐하고 감추려던 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네 마음의 짐을, 채무증서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네 몸도 해결시켜 주셨으니, 그러니까 다시는 옛사람의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지겨우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생명의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왜냐하면 이는 십자가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로 때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말로만 때우는 것 아니야 하던 그들에게 마치 그들의 마음을 복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그리고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가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몸도 구원하려나. 복음성과 가사처럼 여러분 실제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관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예전에 간증을 들었던 숙명여자대학교를 하나님의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그 비전과 기도와 소원을 갖고 자기 평생 퇴직금 반납하고 그 불신앙적인 평교수 협의회와 맞서면서 단만 기도로 섰던 이경숙 총장이 이제 그 전체 교수 협의회를 설득해야 될 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자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가슴이 떨리고
그러면서 가다가 하영주 목사님을 만났대요. 길가에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대학 총장이 목사에게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머리를 대고 안수기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연임 총장을 했습니다. 정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용기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로만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죄의 병을 없애주시고 또 이를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요. 주님,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었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해도 확신이 없는데 기도한다는 말도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냥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방법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네 짐이 무겁구나. 네가 참 어렵구나. 참 네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펼쳐드립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처입은 치유자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거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치유하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